100% 할인이 어느 회사가 되고요. 내열과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진짜 되는지, 그리고 일단은 타사 대비 얼마나 더 저렴한지, 저 보호망이 3대 진단금만 원하는 사람들 정말 끝판왕,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다.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망. 일단은 이번 달에 그전에는 11% 정도 저렴했다가요. 일단 다시 18% 정도 8월부터 9월, 10월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파격 인하가 되었습니다. 무려 얼마요? 18% 됐습니다. 자, 내열과 허혈성 60세까지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타 심장 부정맥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0세 넘으신 분들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업계 유일하게 종합형 내열과 허혈성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시에 100%, 50%, 20%, 10% 아니에요. 이왕이면 100% 보험료 안 내셔도 일단 가능하시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12%만 납입 면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환자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한화 같은 경우는 타사에 비해서 100만 명의 진단을 받고 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매우 손해율이 높은데 납입 면제까지 된다고 하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엣지손보험사입니다.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40세 여성 기준, 그리고 20년 납, 90세 만기로 저 보호망이 세팅을 해드렸어요.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자, 두 가지예요. 일단은 내열과 허혈성 산정 특례를 일단 엣지손보에 넣은 거랑 안보만 따로 생보에 넣은 거 한 가지 플랜, 그리고 또 하나 플랜은요, 아싸리 그냥 엣지손보에다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거기다가 산정 특례까지 넣은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플랜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내열과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산정특례 아실 거예요. 일단은 보험료도 내열과 허혈성보다는 더 저렴하고 무려 62개나 일단은 질병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특약이 최초 1회가 아니고 일단은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사고 우려 먹듯이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 관혈 비관혈 일단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질병 중환자 입원 일당도 3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예요? 20년 남아 딱 납입하고 90세까지. 요거 갱신형 아닙니다. 비갱신형으로 3만 616원, 40세 여성 기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요렇게 한 가지 넣은 거랑 일단은 저 보험왕이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일단은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은 엣지생명 아 호랑나비 여기에요. 여기도 역시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 좀 전에 어린이보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암 5천, 또 하나 일반암 5천인데 하나는 20년납만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고 일단은 또 하나는 3년납 그 3년 갱신이에요. 요건 3년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간만 1억으로 두 개 다 같이 보장 받으시고요. 3년 이후에는 1억에서 5천으로 축소가 되고 나머지 3년 갱신을 삭제하시면 된다. 그 밑에 소외감은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는 말을 쓰고요. 손해보험은 유사함. 그래서 갑기경제 각각 얼마씩 보장된다고요? 비갱신형으로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보험사는 대장전망남이 C코드면을 일반함, D코드면을 유사함인데요. 일단은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대장전망내암이 C코드든 D코드든 모두 다 어디에 포함이 됐다?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엣지손보 3만원대와 또 암보 3년까지는 1억 보장받고 3년 이후에 얼마 보장받는다고요? 5천만원 갱신형은 삭제하고 5천만원 비갱신형과 또 2천만원 비갱신형 요렇게만 준비하시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왼쪽은 엣지 생명이에요.
엣지생명. 그래서 76,082원으로 유지하다가 3년 이후에 일반암 5,003년 갱신을 삭제하면 일반암 5,000만원과 유사암 2,000만원. 그래서 기본 계약은 재해장애, 재해상해 3%부터 100%까지.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장애 지급률 해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암 5,000 비갱신형, 밑에 유사암 2,000 비갱신형, 요 두 개만 20년 나 90세 만기로 유지하시고 나머지 일반암 5,000은 3년 뒤에 삭제가 가능하고 최저보험료나 연계 조건이 없다 보니까 3년 뒤에 100% 일단 삭제가 가능하다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랄게요. 저 보험왕이 본사에 다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엣지손해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상해사만 100만원 넣어드리고 중간에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또 여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산정특례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질병 중환자 입원 일단 30만원.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 넣어드렸고 수술비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오른쪽에 일단은 106,698원인데요. 3년 뒤에 3년 갱신 5,000만원 일반암을 삭제를 하면 8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기준이에요. 기본 계약 일단 상해사만 100만원 엣지손보에 있는 거, 재해장애 100만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엣지생명,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암 5,000, 5,000, 3년 이내에 걸리면 1억, 3년 뒤에는 3년 갱신을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암 5,000 20년 나 90세 비갱신형과 유사암 2,000만원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요 두 개를 유지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여기서 1,000만원씩 넣으시고요. 밑에 산정특례도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질병 중환자시 30만원 넣으시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1,000만원씩 넣으시면 3년 뒤에 87,698원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정특례까지 넣으면 정말 매우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